건조한 대기에 국지적 강풍까지 불면서 봄철 산불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짝 마른 나뭇잎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산불에 따른 피해 면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안에 원주 연결선이 포함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절된 강원도와 호남 지역을 잇는 핵심 노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문순 도정이 출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최 지사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과 SOC 확충 등을 주요 성과로 자평하며 남은 기간 남북 교류 사업에 물꼬를 트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겨울 강원 지역에는 유난히 비나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요. 건조한 대기에 지역적 특성으로 국지적 강풍까지 불어 봄철 반복되는 산불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짝 마른 나뭇잎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산불에 따른 피해 면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산자락을 휘감습니다. 지난 21일 낮 12시 20분쯤 평창군 유천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앞서 21일에는 홍천군 명동리 야산에서, 25일에는 원주 치악산 국립공원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6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13건으로 36헥타르의 산림을 잃었습니다. 지난해에도 4월까지 13건의 산불이 발생해 건수는 거의 비슷하지만 소실된 산림 피해 면적은 100가량 늘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최근 야산에는 습기를 머금은 풀잎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보면은 산불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하는 낙엽과 솔잎들이 아직도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은 더욱 높습니다. 지난 겨울 강수량이 전년 대비 30% 수준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도내 누적 강수량은 174.7mm지만 지난 겨울에는 54.3mm에 그쳤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국지적 강풍까지 더해져 유관기관도 초동 진화를 위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5월 초까지는 강풍이 예보되고 있어 대형 산불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산림청 초대형 헬기를 전진 배치하여 산불 발생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등산 등 입산객이 증가도 산불 위험을 높입니다. 이번 주말 등에 전망된 비 소식도 양이 많지 않아 건조한 대기를 적시기에는 부족할 전망입니다. 27일 밤부터 28일 새벽까지 강원 영서에는 비가 예상되지만 비의 양이 5mm 미만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기 건조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0일과 5월 1일 강원도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강원 영동의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겠으니 바짝 마른 대지에 건조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산불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박건상입니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안에 도내 주요 노선 4개가 반영돼 지역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중 6km로 짧지만 핵심이 되는 원주 연결선이 포함돼 기능과 의미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단순히 동떨어진 철도역을 연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단절된 강원도와 호남 지역을 잇는 핵심 노선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에서 원주 만종역을 지나 강릉으로 연결되는 강릉선 KTX. 원주에서 강릉까지 강원 중남부권을 가로지르는 핵심 교통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에 최근 중앙선 역시 복선화되면서 원주는 수도권과 1시간 안에 연결되는 철도망 2개를 얻었습니다. 강릉선과 중앙선을 연결하는 거리는 단 6km. 하지만 이 구간이 연결되지 않아 연계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소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서로 분리됐던 만종역과 원주역을 연결하는 6km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역이 서원주역과 함께 이루는 삼각선이 국가철도망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에서 충청과 호남까지 철도가 연결되는 강호축 핵심 톱니바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호남 지방에서 강원도로
이동하는 경우 서운주역에서 열차 방향 전환이 필요하여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삼각선이 건설이 되면은 방향 전환이 필요 없이 바로 그 연결을 할 수 있어서 예, 이 길이가 6km에 불과하지만 그 효과는 대단합니다. 5시간 넘게 걸리던 강릉과 목포가 3시간대로 단축되고 물류비용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국토를 사선으로 가로지르게 되면서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그 원주 구간에서 6km가 그 약간의 대각선 방향을 선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호축의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여기에 추가 검토 노선에 포함된 원주 춘천 간 철도까지 놓이면 영서 북부권에서 전라남도까지 내륙을 종단하는 철도망 연결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인천 강릉을 잇는 가로축, 서울 부산의 세로축에 이어 강릉 목포 간 사선축 핵심 허브가 될 원주, 중부 내륙 중심 도시를 넘어 전국 철도교통망의 핵심 도시 도약이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논란을 빚던 한중문화타운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사업 시행자인 코오롱 글로벌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관관 환경과 투자 여건 등이 불안정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65만 명 이상이 국민청원에 동의하며 한중문화타운 조성 사업에 반대 뜻을 밝힌 만큼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에 대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중문화타운은 한국과 중국의 전통과 현대문화적 요소를 테마로 한 관광단지 조성일 뿐 차이나타운 조성 사업은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원도청 간부와 강원연구원 연구진 등 10여 명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23일 오후 춘천의 한 식당에 도청 지휘부와 강원연구원 연구진 등 10여 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함께 점심을 먹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직후 보건소 직원들은 해당 업소를 방문해 일행 10여 명이 세 테이블에 나눠 앉아 식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출입명부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전직 시의원 A씨를 불법 기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시의원은 지난 2월 원주 아카데미 극장 보존추진위원회가 추진한 극장 매입비 모금에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내년 6월 지방선거 원주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A씨가 지역군의 사회단체에 기부한 것은 불법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문순 도정이 출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최 지사는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과 SOC 확충 등을 주요 성과로 자평했는데요. 남은 기간에는 2024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에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하는 등 정체된 남북 교류 사업에 물꼬를 트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브리핑 들어보시죠. 고맙습니다. 네,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함께 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말로 다하기 힘든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저 나름대로 강원도를 분단된 공간, 폐쇄된 공간에서 평화의 공간, 열린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애를 써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는 것, 그리고 또 교통망의 확충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가 일종의 변방상태, 맹지상태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변방 상태, 맹지 상태를 강원도를 규정하는 일종의 존재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 남북 교류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길을 뚫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철도, 도로, 항만,
공항을 여는 일을 가장 힘을 기울여서 해왔습니다. 이 교통망의 확충은 비교적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강원도의 거의 모든 교통망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모든 결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직 남은 과제들이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영월 삼척 고속도로 그리고 춘천 철원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반드시 결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후면 우리 도가 교통 오지에서 교통 요충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통로가 확장되게 되면 그 길을 따라서 경제가 흐르게 됩니다. 사람과 자본과 기술이 따라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미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4.27 판문점 선언이 있던 날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에는 정전협정, 이제 전쟁을 끝내자, 그리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자라는 내용이 합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는 동해선 철도를 놓자는 내용까지 합의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프로세스는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강원도는 다시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4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남북이 공동 개최하는 일이 바로 그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것이 제 임기가 끝난 후의 일이긴 하지만 공동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제 마지막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한반도의 축소판으로 우리 도가 분단의 질곡을 극복해내는 데 선봉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일종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앞으로 한반도와 한민족의 분단의 질곡을 벗어내는 데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평창 시즌2를 만들어내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개최 예정인 강릉 세계합창대회 조직위원장으로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사장이 위촉됐습니다. 27일 도청에서 위촉된 허용수 조직위원장은 지난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문화훈장을 받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또 이후 성공적인 대회 준비와 홍보를 위한 대회 활동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세계 70여 개국에서 2만 5천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합창대회는 2022년 7월 4일부터 14일까지 강릉에서 개최됩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공개한 도내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지난달 도내 미분양 세대는 2063세대로 지난 2월에 비해 277세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미분양 세대는 한 달 만에 99세대가 감소한 원주가 533세대로 가장 많았고 강릉이 254세대, 평창이 238세대, 고성이 197세대, 춘천시 196세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준공된 주택 미분양은 평창이 238세대, 춘천이 196, 속초가 112세대로 나타났고 도내 전체 준공 미분양은 지난 2월에 비해 55세대 감소한 997세대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안 지역 지자체장들로 구성된 강원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수 해양 방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에 오염수의 보관 상태와 처리 과정을 국제사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의문은 국회 외교부, 환경부 등에 발송됐으며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원주에서 희귀 식물인 미선나무의 대규모 자생지가 발견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최근 수목 분포 탐사 활동 중 강원도 원주에서 특산식물 미선나무의 대규모 자생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풀의 나무과인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로
충북 괴산, 영동, 전북 부안 등 다섯 곳의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미선나무 자생지는 강원도 내에서는 처음 발견됐으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가 27일 춘천소방서에 소화기를 전달했습니다. 한수원 한강수력본부는 이날 춘천소방서에서 전달식을 갖고 춘천지역 화재 취약가구에 전달해달라며 소화기 460개를 기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들이 소화기를 비치하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각 가정에 소화기를 배분해서 줄이면 그분들이 초기 진화할 때 얼른 불을 끄면 쉽게 진화도 되고 피해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서 저희가 오늘 455가구에 저희가 소화기를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춘천소방서와 한수원은 신사우동 450여 가구에 소화기를 전달하고 화재 예방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주말 12명이 확진을 받은 홍천 지역 코로나19 전파 원인이 식사 모임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홍천 지역 코로나19 발생 역학조사 결과 지난 17일 7명이 한 집에 모여 식사를 했고 바이러스 보유자에 의해 1차 전파가 일어나 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직장 등에서 후속 전파가 이어져 5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천구는 7명이 모인 가족 모임에 대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다음 달 2일까지를 특별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하고 직원 간 식사나 모임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음주를 동반한 모임은 원천 금지하고 민간인 등의 식사나 모임도 자제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 음식점 등 2천여 개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강릉시가 27일 자정부터 주문 진입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주문 진에서 5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지난 주말부터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종과 실내체육시설 등이 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은 5월 2일 24시까지 기존대로 집합 금지가 유지됩니다. 7월 말 개최될 예정이던 평창 대표축제 더위사냥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평창군은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 현 방역기준이 충족된 물체험 행사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최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창 더위사냥축제는 연간 방문객 5만 명 이상을 유치하는 국내 대표 물축제입니다. 평창군은 축제 취소에 따라 올해는 고부가 관광상품의 개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축제 안내 등 축제 역량 강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WK 뉴딜 국민그룹이 강원도체육회에 마스크 20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도체육회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WK 뉴딜 국민그룹 박항진 대표와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강원체육발전을 위해 초중고 선수에게 장학금 전달 등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전달받은 마스크 20만 장을 18개 시군체육회와 회원, 종목, 단체를 통해 도내 체육 현장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인 우대 할인업소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군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의 모든 업종입니다. 동해시는 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기존의 110여 개 우대 할인업소를 재정비했습니다. 군인 우대 할인업소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동해시 자치 행정팀으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카데미의 역사를 새로 쓴 배우 윤여정의 과거 어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2년 전 다큐 영화에서 읊조린 대사를 볼까요? 송혜교는 중국 시장, 최지우는 일본 시장, 나는 재래시장이나 지키려고. 그랬던 그녀가 오스카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런 어록도 남겼죠. 배우로서의 삶은 때로는 주연이고 조연이고 단역일 때가 있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긴 과정에서 순서처럼 오는 것 같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항상 주연일 수 없고 늘 단역이었더라도 언젠가 주연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